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입고 된 차량은 저희 콜로라도 차량입니다. 콜로라도. 요즘에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입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렉스턴보다 더 많은 판매량도 보여지고 있고 더 많이 문의도 많이 주시고 많이 입고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콜로라도 차량 오늘 하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마스킹 작업을 다 끝내놨어요. 이 마스킹 작업 오늘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마스킹 작업만 이렇게 저희가 3시간 동안 이 시간을 들여서 마스킹을 하는 이유, 네, 오늘은 그 마스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드릴까 해요. 좀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다 마스킹 커버링 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인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볼트 부분은 하나 마스킹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스킹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이 마스킹이 되어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팅제가 묻지 않습니다. 코팅제가 묻지 않고 이게 코팅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마스킹을 제거하게 되면은 코팅제가 묻지 않고 이제 깔끔한 상태가 뭐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그 깔끔한 상태 때문에 저희가 마스킹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네, 커넥터 부분, 커넥터, 그리고 뭐 뒤에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하부에는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자기기 커넥터까지 전부 다 마스킹을 합니다. 하는 이유, 네, 코팅제가 묻으면 이 볼트 부분이 규격이 사이즈가 틀려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19mm, 20m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정비할 때는 당연히 코팅제가 묻으면서 규격이 더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22mm, 뭐 23mm 이렇게 두꺼워질 수도 있는데 이 볼트를 못 푼다고 해서 이 볼트 하나를 코팅제가 묻었다고 해서 볼트를 못 풀면은 솔직히 정비사 입장에서는 정비사가 아니죠. 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굉장한 불편함을 겪게 되죠. 정비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되고 코팅제가 묻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AS도 하기도 조금 AS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볼트뿐만 아니라 볼트는 지금 마스킹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볼트들은 마스킹을 하고 이렇게 커넥터 부분, 전자기기 이런 부분에는 코팅제가 묻게 되면은 주행 중에 코팅제 때문에 약재가 들어가고 접지 불량으로 해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전자기기들, 센서들, 뭐 커넥터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주행 시 고장이 났을 때 당연히 AS를 받으러 가시겠죠? 그러면은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뭐 제조사에서 처음에 초기 불량일지 아니면은 코팅제가 묻어서 약재가 들어가면서 이게 불량이 됐을지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마스킹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 한번 가운데 쪽 보실게요. 자, 이런 부분들 뭐 샤프트를 포함한 여기 부분은 방열판이에요. 열을 흡수해주는 방열판인데 여기도 이제 코팅제가 묻으면 뭐 좋지 않고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커버링 마스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주유구가 아니라 기름통. 기름통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했고요. 이 기름통을 감싸고 있는 이 띠 부분들은 스틸이에요. 스틸. 그래서 여기 부분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나눠놨습니다. 네. 코팅이 돼야 되는 부분, 안 돼야 되는 부분 정확히 나눠놨고 뭐 엔진을 포함한 뭐 미션을 포함한 전부 다 코팅제가 묻으면 곤란한 부분들, 네, 전부 다 커버링 작업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추후에 뭐 고객님들이 뭐 정비센터를 들어가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마스킹 작업을 이렇게 정교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딱 코팅제가 묻어야 될 부분과 여기는 고무 부싱이에요. 고무예요. 그리고 코팅제가 묻어야 될 부분과 안 묻어야 될 부분 정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또 모습도, 화보 모습도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스킹 작업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라믹 플러스 시공을 하고서 이 마스킹을 한번 제거하고 어떤 모습인지, 네,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하부가 많이 달라졌죠.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킹 좀 전 영상을 보시면 이제 마스킹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볼트류 그리고 뭐 커넥터류, 전장기기 이런 부분들, 뭐 쇼바도 마찬가지로 네, 보이시죠?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코팅제가 묻으면 뭐 잡소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면서 뭐 정비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전부 다 커버링 마스킹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킹, 지금 마스킹을 제거했어요. 보이시나요? 기존의 마스킹 볼트류부터 해서 다 마스킹을 제거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한번 이쪽으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연료 펌프예요. 연료 펌프인데 여기에 이제 뭐 커넥터니 뭐 이렇게 전자 위쪽에도 커넥터니 뭐 이렇게 전자 기계가 밀집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커버링을 하지 않고 시공을 하게 된다. 뭐 시공은 할 수 있습니다. 시공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시공이 안 돼요. 깔끔하게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시공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시공하면서 이 면을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겠지만은 결국은 여기에도 다 코팅제가 뭐 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코팅제가 묻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이쪽으로 네, 이런 부분까지 저 안쪽 부분까지 정교하게 시공이 불가능해요. 왜? 시공자는 이미 여기를 코팅을 안 묻히려고 이렇게 조심조심스럽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도 코팅제가 이렇게 묻고 안쪽까지 코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킹은 뭐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뭐 차량 보호를 위해서 뭐 차주님의 추후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공하는 건 맞는데 시공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시공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딱 나눠놓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하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무광회색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 볼트류들. 볼트류들도 이렇게 다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루미늄 코팅제를 따로 해드려요. 이미 여기는 마스킹으로 코팅이 안 되어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부 다 알루미늄 코팅제를 사용을 해서 뭐 이제 부식도 예방되면서 이제 알루미늄 코팅제는 두께가 굉장히 얇게 뿌려지기 때문에 정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뭐 규격이나 사이즈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식도 이렇게 예방할 수도 있고요. 뭐 진작에 여기도 코팅 해줄 거면 마스킹 하지 않고 뭐 시공해도 되는데요. 뭐 좀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정비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마스킹을 제거하고 알루미늄으로 다시 코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스킹의 중요성 뭐 잘 이해하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디브코리아는 전국 지점 어디에 방문하셔도 다 똑같은 퀄리티, 네, 똑같은 시공 방법, 똑같은 공정으로 다 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뭐 똑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도 시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제 8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남은 작업은 이제 알루미늄 볼트류도 알루미늄 코팅하고 저희가 이제 하부 커버류들 탈거했던 하복 커버류들은 전부 다 원위치로 조립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립 시간은 보통 제가 말하고 있는데 자꾸 카메라맨이 도망가요. 지금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조립 시간은 보통 저희가
네,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한 시간. 네,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이제 거의 6시가 다 되었는데, 저희가 조리까지 안전하게 하면은 한 7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세라믹 플러스는 반영구적이면서 평생 지속이 가능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유일한. 그래서 한번 시공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저희와 함께 평생 같이 가는 건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평생 계속 AS를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같이 어딜 가죠? 이 차를 지금 신차죠. 신차인데 이 차를 출고한 순간 저희한테 언더코팅을 맡겨주신 그 순간부터 저희가 하부 계속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같이 그냥 쭉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하부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이죠. 여기 많이 찍혀보세요. 여기. 많이 찍혀서 여기가 빠져서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계속 다 AS를 해드려요. 무상으로. 계속 오세요. 오셔서 뭐 커피 한 잔도 드시고, 저희 사무실 가시면 이제 맛있는 뭐 음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커피랑 음료랑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네. 그 나이도 그, 뭘 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그 개아리를 틀고 있어? 어? 저희가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해드리는 이유도 저희가 이 세라믹 플러스의 내구성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코팅제가 뭐 한 일주일이나 뭐 한 달? 1년 안에 전부 다 갈라지고 떨어지고 한다면 저희가 평생 보증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신 있고 이미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작업을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부 전체 모습 지금 잘 보이시죠?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네.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 이렇게 해서 저희가 90까지 완벽하게 차단시켜놨는데요. 이제 조립하고 여기 볼트, 알루미늄 코팅 전부 다 진행하고서 차량 안전하게 출고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